곰팡이 쓴 창고 안에 5만 원권 뭉치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. 조폐공사에서 갓 나온 듯 한국은행이 적힌 십자 형태의 띠도 둘러져 있습니다. 이번엔 금괴입니다. 피라미드 모양으로 금괴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. 한눈에 봐도 영상이 좀 이상한데 피해자는 이걸 보고 속았습니다. 이들은 영상 속 지폐와 금괴를 정부 비자금이라고 속였습니다. 비자금 유통 과정에 투자하면 최대 15배까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꼬드겼습니다. 은행에 담보를 할 수 있는 담보 자금을 좀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금이라는 포함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식으로. 피해자가 이 말을 믿지 못하자 이들은 금괴 보관 창고 팀장 역할을 하며 금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. 23년 10월 26일 20시 50분 사장님 물건 보러 오십시오. 이 영상을 본 피해자는 6차례에 걸쳐 2억 7,700만 원을 보냈습니다. 돈을 가로챈 60대 두 명은 곧바로 잠적했습니다. 이 돈 빚 갚고 생활비로 쓰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변호사 선임하실 수 있고. 연락도 없이. 적은 돈 내고 큰 돈 만질 수 있는 요행은 로또 말고는 없다는 것. 사기 안 당하려면 명심해야 합니다.